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24학번 농수산융합학부 재학 중인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내기신 거예요? 네, 저 새내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전통 장을 담그시고 계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제 관련된 학과가 농수산 푸드테크과가 있어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상상했던 거는 막 이제 실습 위주로 하고 이런 거를 넣었을 때는 뭐 어떻게 음식에서 반응이 된다, 뭐 발효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배우는 걸 사실 조금 간단하게 상상을 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수업 들어보니까.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학과구나. 생각보다 좀 더 깊고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학과구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고, 특히나 농수산 관련돼서 승계농이나 혹은 창업농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학교고요. 아무래도 다들 가가지고 뭐 밭에 나가서 이거 심고 오늘은 뭐 몇 센티 자랐어요 이러면서 농촌일지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다면 물론 그런 실습을 하긴 하지만 요즘에 스마트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해서 대부분 온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이랑 상당히 관련이 많아서 막 현미경으로 이제 배지 이렇게 배양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자에도 없는 화학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론을 함께 배우지만 좀 뒤로 갈수록 실습을 많이 겸하고 있거든요. 2학년 때는 아예 취업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가나 아니면은 공장 같은 데로 가서 실습을 나가는 거라 학교에서 지금 수업과 병행하는 실습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학비가 전액적으로 무료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알고 있고. 그냥 다 무료? 네. 정말 완전 무료? 네. 저희가 2학년 때 실습도 나가고 하게 되면은 실습 수당 같은 것도 받고 실습지에서 따로 이제 월급도 받게 되는데, 학비도 안 내고 미리 실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3년 동안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학비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어서 다들 많이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비즈니스과 교수님들은 되게 약간 조금 힘드네요. 교수님들께서 열정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졸업하고서도 연락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네 선배지 않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너무 좋고요. 교수님들 정말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가장 비전이 있는 거는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학부에 있는 산업곤충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기반이 되는 1차 산업인 농업이 가장 활성화돼야지 나머지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혹은 직업적인 윤리나 사명감으로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업인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둥지 같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좀 위에 어미새처럼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3학년 언니 오빠들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둥지를 떠나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라 아마 둥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런 소속감이라는 게 좀 생각보다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소속감이 좀 깊게 느껴지는 집단, 학교라서 둥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3년 내내 무료이고 많은 경험과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학교인 만큼 확신이 없다면 조금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무료인 대신에 6년간의 영농을 해야 하고, 여기서 사실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영농이나 그런 농수산 관련된 쪽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 고민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농수산대학교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확신이 선 다음에 입학을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한농대로 삼행시 한번 칠 수 있어요? 한농대? 이런 건 원래 되게 빨리빨리 즉석에서 해야 되는데. 한농대!
똥사 짓기 좋다. 네. 대신 6년간 열심히 해야 한다. 빛나는 청년들이 그리는 새로운 농업의 미래. 한국농수산대학교 화이팅!